녹화 중인가요? 녹화 중인가요? 레코딩?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 이 복장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래요. 같은 날입니다. 오늘 저 눈쟁이는 3인칭으로 말하면 좀 그렇네요. 아무튼 오늘 들고 나온 제품은 조금 많이 신박한 제품을 가져왔어요. 굉장히 신박한 제품. 이거 제가 몇 년 기다렸어요. 1년 넘게 기다린 것 같아. 이게 무슨 제품이 있냐면 일본에서 한 몇 년 전에 그 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화장실 똥이 너무 마려운데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서 똥을 지렸거나 지를 뻔했던 배가 정말 아픈 그걸 고통을 겪어봤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절반 이상이 그런 경험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겪어봤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태권도 학원을 다닐 때 똥 쌌어요. 예, 똥을 바지에 지려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일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첫 경험 첫 경험이 그거라 좀 그런데 아무튼 똥을 지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도 똥을 지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배가 아픈데 이제 화장실을 가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참다 참다 겨우 해서 화장실 딱 도착해서 했던 경험은 진짜 굉장히 여러 번 있어요. 제가 약간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사를 봤었을 때 일본의 어느 회사에서 우리는 똥 마려운 거를 미리 알려주는 기계를 만들겠다였나? 만들고 있다였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잊혀졌어요. 막 이렇게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딱히 없고 그때 이후에 딱히 뭐 기사들을 보지를 못했어가지고 약간 잊고 지냈었어요. 제가 기록만 해두고 언젠가 나중에 이 제품이 나오면 리뷰를 하자 하고 잊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 제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팔고 있는 거 아니고 미국인가? 아무튼 팔고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이 399.99달러인가? 굉장히 비싸요. 여기다 직배는 안 되기 때문에 배대지 거쳐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서 제품을 구매했고 제품 설명 페이지를 보면은 약간 아까 말했던 그런 경험을 위해서 약간 구매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런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치매 환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화장실 가야 되는 걸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돌보는 분들이 핸드폰 어플 같은 걸 이용해서 보고 그분들이 이걸 장착을 해놓은 상태로 이제 보면 아 화장실 갈 시간이구나 하면 이제 데리고 와서 변을 누게 해주는 약간 그런 의료용 기기 쪽으로 이렇게 막 홍보 문구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장착하는 것도 이렇게 간편하게 장착하는 게 아니고 무슨 테이프로 붙이는 거였나? 막 그런 식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막 붙이고 다니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다? 그럴 것 같았는데 아무튼 일단은 언박싱을 하면서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내가 더 정말 궁금했던 거라서 뽁뽁이? 잠깐만 이거 19금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19금은 아니죠? 전부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하하 전부 영어로 적혀 있어요. 이제 센서 붙이는 거를 어떻게 붙이는지 그림으로 해가지고 돼 있고 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밑에 뭐 주의점 뭐 그런 것들이겠죠? 해가지고 적혀 있습니다. 설명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저도 번역기를 돌릴 테니까 편집자님도 이거 번역기 돌려가지고 넣어주세요. 일단은 구성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으로 스펙트라 360 일렉트로드 젤 약간 전도성 젤? 그런 거겠죠? 솔트 프리 소금이 없습니다. 하이폴로젤릭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의료기구 같은 거를 하면은 뭐 젤 같은 거 막 바르잖아요. 전기 신호 같은 거를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리고 구성품이 의료용 테이프 이런 거는 뭐 구할 수 있죠. 3M 마이크로 포어 이거 우리 집에도 있어요. 이거 커스텀 키보드 할 때 샀던 거 있어요. 커스텀 키보드 할 때 이거 왜 샀냐고요? 뭔 짓을 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키보드 그 판에다가 붙여요. 그 뒷판에다가. 아무튼 어댑터는 5V 1A 5W짜리 5W짜리 USB 어댑터면 솔직히 뭐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죠? 이건 뭐 굳이 이걸 안 써도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본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생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시청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D풀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똥풀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왜냐면 똥 누는 거에서 약간 해방시켜준다 그런 거니까 똥풀이 자유롭게 똥을 썬다? 아니 자유롭게 좀 뭐 말이 어감이 그런 아무튼 이렇게 일본, 미국 유럽 QR코드랑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나라별 서포트 페이지로 연결되는 그런 거
같습니다. Thank you for purchasing. 그러니까 이걸 사용을 했을 때 뭐 사용기 피드백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조금 더 그거를 배우고 뭐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네. 뭐 그런 얘기예요. 대충. 아무튼 구성품은 이렇게 두 개가 네,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좀 큰 본품이랑 좀 작은 거 이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댑터죠? 마이크로 USB하고 USB, USB에서 마이크로 USB 이거 충전 어댑터겠죠? 본품의 구성이 USB 어댑터 꽂는 포트 연결도 되나? 뭐 통신 같은 것도 되려나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충전은 아마 일로 되겠죠. 방수대라고 방수캡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무로 다 이렇게 막 돼 있는 거 보니까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방수 아마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버튼 쪽은 근데 뭐 방수가 될 만하게 안 돼 있네요. 온오프 스위치 꾹 누르면 켜지는 건가? 충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이거는 집게가 있습니다. 벨트 같은데 찰 수 있는 건가? 그런 것 같고 이게 그거 같아요. 센서. 이쪽이 센서 표면부 같고 센서 표면부는 유광 재질로 돼 있고 여기 안에 뭔가 들어있어요. 센서부 안쪽에 보면 뭔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무광 거칠거칠한 재질로 돼 있고 뭐 화살표가 하나 있고 가운데는 일자로 이렇게 쭉 끄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사용 방법을 좀 봐야겠죠? 그냥 빠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번역기를 쓰겠습니다. 나와라! 구글 번역! 젤 사용 시 주의사항. 젤은 건강한 피부에만 사용하세요. 젤이 점막이나 체액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부에 발진, 발적 또는 가려움이 느껴지면 즉시 젤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그러니까 약간 의료용 기기들이다 보니까 그 주의사항 밑에 적어놓은 거네요. 젤에는 파라벤이라는 방부제가 들어있어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에 젤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유통기한은 용기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아, 유통기한이 있구나. 보관 시 뚜껑을 단단히 닫으십시오. 밑에는 그냥 주의사항이고 이쪽을 좀 봐야겠네요. Using medical tape to secure defree sensor. Defree sensor를 이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죠. 의료용 테이프 그걸 이용을 해서 오른쪽 그림을 참조해서 보는 거고 3인치라는 게 테이프를 3인치만큼 잘라가지고 배꼽 아래 거기하고 배꼽의 사이 부분에 기기 조그만 이걸 이렇게 두고 화살표가 위로 가게 해가지고 테이프를 3인치 잘라서 붙이고 3인치가 2.5, 3, 10, 대충 10cm 정도 되죠? 2.54였죠? 그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5인치만큼 두 번 잘라가지고 가로로 두 개를 붙여서 붙이는 거네요. 테이프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본 제품을 상처 부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피부에 이상이 있을 땐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사람은 사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 쓰라는 소리죠? 이거는 바르기 전에 젤을 바르고 하라는 소린가? 왜냐면 여기 그림에는 젤을 써라는 소리가 없어요. 여긴 주의사항밖에 없고. 아무튼 일단 대충 사용 방법은 아 이게 클립이 있는 건 이제 허리춤에다가 이런 식으로 차라는 소리겠죠?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아마 그러니까 장 쪽을 모니터링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젤을 바르고 이 화살표가 위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장착을 하고 거기에 테이프 일자로 하나 붙이고 가로로 두 개 해서 고정시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에만 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페이지를 봤을 때는 앱이 있는 걸로 봤거든요. 디프리 퍼스널 있네. 디프리를 위한 동방자 응용 프로그램. 요실금을 위한 첫 번째 웨어러블. 아 그러니까 변, 오줌 둘 다 되는 거지 않나 생각을 되는데요. 아무튼 디프리 프로페셔널 버전 앱이 있고 퍼스널 앱이 있고 앱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은 퍼스널 버전을 사용을 하는 게 맞겠죠? 켜면? 오 켜졌다. 레지스터 커넥터. 오 커넥트. 아씨 로그인 해야 돼. 50. 아니다 나 60 넘었어. 이제 62야. 와 아 키가 62가 아니고 키 169에 몸무게 62 젠더 메일. 참 어렵구만. 오케이. 아 노출. 이게 위쪽으로 가게였나? 아 노출. 오케이, 장착 완료. 장착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간다는 스킬. 오 레코드 저스트 나우. 아하. 아 숫자 몇부터 알람 올지. 내가 지금 근데 똥이 안 마려워가지고 뭐 안 떠요. 아니 뭐
이게 단기간에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갑자기 똥 마렵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음식을 쑤셔 넣는다 갑자기 똥이 마렵지는 마려울 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일단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연결됐는데 지금 당장은 수치가 0이라서 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대충인데 앱은 뭐 어떻게 쓰는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 기계가 화장실 가야 되는 그 수치를 측정을 해가지고 알람을 보내준다. 그게 주목적이고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직접 이제 뭐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실사용을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수 있겠죠. 지금도 뭐 완전 자세한 사용법이라든지 이거에 관한 배터리 시간, 이 한번 충전하면 얼마 동안 쓸 수 있는지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제가 실제로 써봐야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발랐거나 안 발랐을 때 뭐 어느 정도의 뭐 정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실사용 조금 장기간 해보고 나서 그런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D3라는 생리현상을 이제 알려주는 기구 언박싱을 해봤고요. 실제 나중에 자세한 건 사용기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좀 더 자세한 이 사용 방법 같은 것도 좀 더 알아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